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강서구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는 1월 20일부터 강서구 보건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반을 꾸리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으며 7개 반 18명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입니다. 강서구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사를 포함한 4명의 대응요원을 배치해 의심증세가 있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의심증상 있는 환자를 초기에 발견, 격리 등의 적정한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주민들은 병의원을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강서구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강서구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개 노선을 새롭게 만들어 운행합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노선은 장애인과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복지시설 위치, 유동인구, 도로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강서 1 노선은 기쁜누리복지관, 등촌가양복지관, 염창역, 강서보건소, 강서구의회, 남부시장, 화곡이동주민센터, 강서구청 등을 경유합니다. 강서 2노선은 기쁜누리복지관, 화곡역, 강서구청,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발산역, 마곡역, 수어통역센터, 방화삼동주민센터, 서울식물원 등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각 노선별 무료 셔틀버스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간격으로 5회씩 운행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 조정과 이용 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무료 셔틀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